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냥냥 때리네. 이게 몇 성짜리니? 이게 몇 성짜리야? 5성 각이니? 자, 우리 유튜브 준영도 반가워요. 70렙. 자, 여러분 4.5성입니다. 4.5성. 4.5성인데 지금 어중간한 캐릭을 냈죠. 지금 도피 패밀리. 어허, 보면 볼수록 애매하네. 야, 이거는 아예 걸러야 되는 뽑기잖아. 베이비 5는 좀 때리는 맛이라도 좀 있었는데. 하비 형이 드디어 원바로 캐릭터로 나왔네요. 하비도 나왔어? 슈거 나왔어? 완전 별로예요. 아, 세뇨르 별로예요. 애매합니다. 애매해요. 솔직히 베르고르 기대했다고? 베르고는 좀 봐줄만하지. 온몸에 패기 돌릴 수 있잖아. 베르고는 괜찮지. 내가 쓰고 있는 캐릭터? 사실 너 지금 세뇨르가 나갔다고 하는 거야? 이게 나갔다고 하면 좀 슬프지 않냐? 진짜 뭐가 없는데? 정말 특별하지 않은 캐릭터네요. 야, 세뇨르가 나 닮았다고 그러는 건 이거는 거의 욕 아니니? 뭐야 이게? 와, 이게 뭐야? 야, 스킬 완전 최악이야. 스킬 정말 별로네요. 아니야, 이거는 거르는 캐릭터죠. 여러분 괜히 그냥 신기하다고 뭐 세뇨르나 뭐 베이비 5 뭐 이런 거에 절대로 다이아 쓰지 마세요. 이게 절대 안 돼요. 그치, 베이비 5는 스킬이 화려해서 보는 맛이라도 있어요. 이게 뭐야. 진짜 맙소사. 아, 이런 캐릭은 진짜 왜 내는 거야? 이거 뭐, 사실은 뭐 더블 필요도 없죠. 아, 진짜 애매하다. 애매해. 이것 봐. 4.5성이 그러니까 와포로한테 딜도 안 들어가는 거야. 이제 세뇨르보다는 베이비5가 좋죠. 오늘 베이비5 올렸죠. 1대100 영상 참고해보세요. 비교가 정말 많이 될 거예요. 아, 정말 비교가 많이 된다. 뭐 스피드나 막 이런 거 다 봐도 비교 정말 많이 되고. 나는 베이비5가 일정 거리 놓고서 막 따발총 막 쏘는 게 진짜 좋더라고. 그게 5성이어서 딜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먼 거리에서 쏠 수 있는 게 정말 괜찮았었어. 다음 캐릭터는 뭐 나올까요? 지금 요거 사이즈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캐릭터로는 애매하기는 한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예상하는 다음 캐릭터는 도플라밍고 간부 시리즈로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아. 예를 들면 피카나 디아만테. 근데 디아만테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와, 이거 크로커다일도 못 잡겠는데? 딜 안 들어가네. 크로커다일한테. 이것 봐. 딜이 안 들어가네. 아유, 우리 리더미. 딱 보니까 이거 크로커다일한테 죽을 사이즈인데. 그냥 죽을 게 마음 편할 것 같기도 하고. 왜, 너무 별로지? 와, 이런 거, 이거는 다이아 진짜 한 개도 넣으면 안 돼. 이거는 진짜 아니다. 아, 그냥 마음 편하게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리더미. 안 죽어? 죽네.
79명, 75. 야, 레벨 70짜리가 크로코다일한테 쓰러지네.